신호 끊겼어. 지금 신호 끊겼어. 스포츠의 메카인 빙상 경기장에 새로운 역사를 쓸어온 사람들이 보입니다. 등에 맨 장비부터 범상치 않은 포스를 풍기는데요. 뭐예요 이게? 조그만해요 되게. 네, 이게 레이싱 드론이라고. 네. 그 일반 드론하고 좀 많이 달라요. 어떤 점? 뭐 일단 뭐 GPS도 없고요. 그리고 속도도 한 이거는 한 160, 170km까지 나가고. 알고 보니 이분 초등학생 때 이미 세계 드론계를 평정한 천재 파일럿이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손끝에서 LCK 서머 파이널의 화려한 오프닝 영상이 만들어졌는데요. 플레이오프가 열린 서울 롤파크에서 결승이 치러질 강릉까지 그 여정을 역동적으로 담아냈습니다. 드론이 저희가 평소에는 볼수 없는 시선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뻥 뚫리고 시원한 느낌을 많이 받죠. 서울에서 강릉으로 집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이동하는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결승 장소에 우리가 같이 왔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시켜보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를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 다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이 자욱한 연기를 뚫고 드론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마지막 미션인데요. 오늘 촬영 과연 순탄하게 마칠 수 있을까요? 신호를 준 다음 경기장 안으로 드론을 날려보지만 실패.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지나가듯 입구 가득 피어오른 연기를 스치는 게 포인트. 다시. 너무 빨라도 늦어도 안 되는 타이밍 승부에 드론 챔피언의 입술이 바짝 말라옵니다. 그리고 어느덧 여덟 번째 시도, 이번엔 성공일까요? 와, 좋았다. 한번더 오케이, 나 오케이. 이거 딱 좋았어. 어때, 오늘 촬영한 거 잘 끝나신 거 같으세요? 네. 잘 끝난 것 같아요. 뭐 만족도로 치면 몇 퍼센트 정도? 뭐 제가 원하는 샷들은 다 건진 것 같아가지고 만족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고생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하루에 되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찍은 거여가지고 서울이랑 강릉 막 다 돌아다니면서 후련하긴 한데 보시는 분들이 즐겁게 봐주시는 게 중요하죠. 그 마지막까지 그 완성도를 위해서. 네, 이제 후반 작업을 또 빨리 맡겨서 지금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아가지고 맡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기장 안에서도 막바지 작업이 한창인데요. 동계올림픽의 벅찬 감동이 울려 퍼지던 현장이 e스포츠 경기장으로 변신 중입니다. 이 현장을 만 명이 실내체육관을 채우고 거기서 뿜어내는 함성이 LCK 신에서는 그동안 거의 없었던 거다 보니까 그런 좀 전율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이스링크장의 바닥에 새하얀 얼음 대신 새하얀 나무 판자가 깔리고 있네요. 한쪽에선 양말 투혼에 다른 쪽에선 덧신 투혼까지. 바닥을 대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진심인 거죠? 신발 신고 올라오면 더러워지니까. 네네. 오프닝 세레머니를 프로젝션 매핑 영상을 활용해서 구성하게 돼가지고 무대 바닥을 하얀색으로 만들게 됐어요. 스크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아이스링크라는 공간적 특징도 살리고 결승전의 포문도 더욱 웅장하게 열게 됐습니다. 이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 300명의 인력이 10일 동안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무엇인가요? 저희 다큐팀인데요. 혹시 어떤 컨셉으로 이렇게 준비하신 건가요? 분명히 평평한 바닥인데 바닥이 굉장히 입체감이 느껴진다든지 그런 연출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 영상에 지금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종의 착시 효과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법을 활용한 오프닝 세레모니가 될 것 같아서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야? 지금 왜 불이 켜졌나? 그만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완벽한 높이와 각도를 설계하기 위해 3D 모델링 기법을 활용. 무수한 시뮬레이션 끝에 지금의 무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영상팀에서 지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네. 착시가 제대로 잘 보이게 하는 네. 그 연구를 하면서 제작을 하고 계실 거라서 네. 그 시각 강릉 아레나 한 구석에서 여전히 모니터와 씨름 중인 영상팀을 만났습니다. 어제는 몇 시에 들어가셨어요? 어제는 좀 일찍 들어가서 한 12시쯤 들어갔어요. 그저께는? 그저께는 새벽에 몇 시에 들어갔나? 잘 기억이 안 나요. 영상과 스크린, 그리고 사람의 움직임까지 3박자가 모두 맞을 때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죠. 맵핑에 이렇게 길로 걸어오셔야 되는데 저 선으로 걸어오셔가지고 그러면은 약간 낭떠러지로 걷는 느낌이거든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실제로 선수들이 입장하는 씬을 이어서 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 서머 파이널 영상에는 깨알 같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애들 이거 커트 떠놓고 이런 여기가 진짜 제일 진짜 같아요. 원래 여기 이거 그거예요. 비상고등. 비상고등을 가리려고 좀 발을 넣어요. 빈벽이 서울 시내로 변한 것도 모자라 네모난 비상구가 감쪽같이 둥근 보름달이 됐네요. 뉴욕에 입성한 선수들을 담은 영상도 우승팀과 팬들을 위해 준비한 깜짝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오버숄더로 이렇게 카메라가 넘어가듯이 해서 딱 보여주면 좋은데 내가 빠져나가는 게 아쉽다. 제가 두 개로 확인하고 있는데 하나는 타이틀이고요. 하나는 맨 마지막에 특기 영상을 저희가 하나 심어놨어요. 그게 이제 NCK를 이기고 월즈를 진출하다 보니까 뉴욕이라는 무대에서 또 우리 선수들이 멋진 활약을 할 거다라는 걸 암시하는 그런 컷이거든요. 숨겨놨다 마지막에 짜잔!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씬입니다. 한편 경기장 안에선 스케이트 대신 선수석이 바닥을 가르고 있습니다. 이쪽에 좀 조금 한번 더 네, 바깥이죠. 이성 감독, 여기를 하자. 네. 프로젝터 맵핑으로 보여주는 게 컨셉이어가지고 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 선수석이 있으면 걸려서 선수석이 아웃됐다가 인 들어오는 걸로 이번에 컨셉을 잡았어요. 하지만 어떤 무대 장치도 선수들보다 중요할 순 없겠죠. 최적의 환경에서 경기할 수 있도록 선수석 세팅에 들어갔는데요. 먼저 무대 조명이 선수들의 시야를 방해하진 않는지 확인합니다. 스태프들이 선수석에 앉아 직접 게임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이 순간만큼은 프로 선수로 빙의해서 문제점을 잡아냅니다. 렉이 떴던 나라. 초반에 어떤 게 이상했을까요? 지금 일단 저희가 게임하면서 일단은 사운드나 조명만 지금 먼저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실시간으로 바꿔가면서 일단 테스트해봤을 땐 지금 문제 없는데 선수분들 한번 오셔서 했을 때 일단 선수분들한테 최대한 맞춰드리는 게 제일 중요해서 내일 한번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후로도 한참을 이어진 작업. 어느새 밤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 무대는 설치하는데 얼마나 걸린 거예요? 저희 20날부터 네. 셋업해서 지금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일주일 됐죠, 저희? 더워가지고 공연장에 여기 아이스링크라서 네.
에어컨이 세팅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스태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세팅을 했죠. 한 칸 한 칸, 한여름 태양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만든 무대. 이제 이틀 후면 더위를 날려버릴 함성 소리로 가득 차게 되겠죠? 먼저 가시는 건가요? 강 감독님이 이제 마지막을 마무리를 해주시고 내일 좀 늦게 나오시고 제가 같이 일찍 나오는 걸로 일정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마시고요. 네, 네, 내일 뵐게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결승전을 하루 앞두고 LCK를 사랑하는 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맨 앞줄을 차지한 팬의 발걸음이 아주 당당해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에 잠깐만. 일찍 오셨나요? 네. 몇 시쯤 오셨어요? 7시. 7시쯤 왔어요. 7시요? 네. 몇 시 입장이에요? 1시 입장. 아, 유니폼 사려고 일찍 왔어요. 몇 시간째 기다리는데? 지금이 4시간째네. 긴 설명 안 해도 어떤 팀을 응원하는지 모를 수가 없는데요. 팀원들이 다 각자 매력이 넘치고 분위기도 좋고 네, 좋아요. 팀원한테 기죽지 말고 젠지 우승컵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젠지 화이팅! 무려 6시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문이 열린 것은 바로 LCK 팬페스타. 팬들의 축제라는 이름답게 다양한 팬아트와 흥미로운 이벤트들이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오붓하게 팬페스타를 즐기고 있던 두 분. 아니, 한 분이 더 계셨네요. 이는 몇 살이에요? 이제 14개월 됐어요. 14개월. 아빠, 엄마 덕에 또 이렇게 롤게임에 빠지게 됐네요. 2013년부터 팬이었거든요. 경기 쭉 챙겨보고 그래서 약간 가족 같은 느낌. 네, 저만 내적 친밀감이 좀 있는 느낌. 아, 펠크 선수 긴장하지 마시고 파이팅입니다. 여기는 아버지가 아들을 따라왔네요. 야, 이게 특이잖아. 이거 뭐야? 아니, 엉덩이 왜 뒤로 빼고 있나? 아빠, 네. 말했잖아. 페이커 유명한 사람. 아들의 속사포 강의에 아버지 영혼이 실시간으로 가출 중인 것 같아요. 뭐 아무리 설명해도 저는 하나도 몰라요. 게임 자체를 모르니까. 게임 자체를 안 해보는 줄 아버지. 예. 아이고요. 깜나네. 아니, 아이고, 게임 좋아하시나 봐요. 진짜 완전 좋아합니다. 아, 실버 2고. 아, 그래요? 아니, 최대 골드까지는 달아봤어요. 아, 네. 그러면 어떻게 즐기실 거예요? 저요? 네.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찾아볼 겁니다. 그렇게 LCK 열혈 팬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바로 옆 결승 경기장에 반가운 얼굴이 도착했습니다. 전국에 계신 게임 팬분들은 모를 수가 없는 분이죠. 레전드 전용준 캐스터, 특유의 샤우팅 중계로 용준좌라고도 불리고 있죠. Let the finals begin! 시작하겠습니다! LCK 중계를 시작한 지 벌써 10년 차인데 여전히 열심히시네요. 이렇게 오프닝 할 때는 이 감정, 이 몰입이 중요하거든요, 나름.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틀이 있긴 합니다만 꼭 제가 제 나름대로의 표현을 넣는 게 그래야 이게 좀 감정이 더 돼요. 그래야 더 잘 외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손글씨로 쓰시는 게 저는 좀 멋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그 노트북 호텔 하고 가나? 아니, 이거를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내가 50 넘었다고 해가지고 막 그, 나는 노트북으로 작업 안 하고 키보드 작업 안 하고 수기관이 편한 줄 알아요. 이거 뭐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너지 이제 스탠바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리허설인데도 좀 긴장되게. 한번 들어보실래요? 들어보실래요? 곧이어 내일의 주인공들이 도착했습니다. 먼저 젠지 선수단. 아니, 스포님이 할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스포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어때? 오늘 진짜 잘생겼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고 다녀. 마스크 하나 더 써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어, 잘생겼다. 초기 선수 강릉 좀 어떠세요? 와, 보셨는데? 네? 강릉 어떠세요? 더워요. 더워요? 그래도 시원하지 않아요, 강릉이? 제 여기가 저 지금 목이 너무 뜨거워요. 잠은 잘 주무셨어요? 아니요. 마치 오늘이 결승인 것처럼 다 같이 유니폼을 입은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양팀 선수들이 도착하고 실전 같은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선수 입장과 우승 세레머니를 연습하기 위해 다들 경기장 안으로 모였는데요. 낯선 모습에 조금 어리둥절한 것 같네요. 실전을 보니까 어때요? 좌석이 너무 많아서 조금 놀랐어요. 여기 다 매진됐대요. 아, 진짜요? 우리은행과 함께하는 2022 SK 삼성스플릿 대망의 파이널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번 결승에서 기대를 모은 것이 있었죠. 바로 도란 선수의 우승 공약 내기. 한 달 전 T1과의 경기에서 콩댄스 공약으로 무대를 뒤집어 놨었죠. 조명은 이제 나를 비춰. 아, 제일 좋은데요? 야. 혹시 이번에 우승하면 세레모니 따로 준비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 게임에 집중하고 싶어서 게임부터 좀. 뭐 우승하고 다음 촬영 때 뵙겠습니다. 화이팅! 리허설을 마친 선수들이 플레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제우스 선수부터 사운드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에서 풀하시는 것처럼 조금 길게 사운드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우스라고 합니다. 타비를 맡고 있어요. 다른 선수들은 다 이제 오! 아, 좋았다. 야, 이거 2선마 안 좋네. 2선마 했어요? 어. 왜? 그냥 해봤어. 끝나셨나요? 네. 제일 마지막까지 하시네요. 뭐가 좀 마음에 안 드셨어요?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아니요, 뭐 그냥 하다 보니까 오래 한 것 같아요. 어때요? 이제 좀 많이 익숙해졌어요, 이 자리도?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하나 둘씩 떠나고 텅 빈 자리에 홀로 남은 선수가 보이는데요. 조용히 발톱을 가는 상처 입은 호랑이, 도란 선수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도란 선수의 체크 다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제일 마지막까지 남으셔서 하고 계시던데 혹시 뭐가 잘 안 되던 게 있던가요? 아니, 그냥 적응하려고 했습니다. 어때요? 이제 좀 만족하세요? 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에 꼭 이겨야죠.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 젠지의 우승을 기원하는 팬들이 팀 부스를 가득 채웠습니다. 선수들의 사진이 담긴 응원 굿즈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데요. 마스크나 이거 중에 하나. 굿즈 하나요? 아, 이거 하나. 저희보다 낫죠. 저희는 그냥 자식이니까 그렇지만 여기는 또 팬들인데 더 고맙죠. 팬들 사랑이 지극한 이분의 정체. 바로 초비 선수의 어머니셨습니다. 감동적인 응원 편지로 화제를 모았었죠. 컨디션은 지금 좋죠. 좋긴 좋은데 가야죠. 이제 결승 당일 가야죠. 또. 하도 하도 이기지 못해봐서 먹어야 했어. 그건 국가 비밀이라 말하면 안 돼요. 한편 메인 무대에선 사활을 건 장외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제 주머니에는 티켓이 한
몇 장 있지? 오. 10장 정도 있어요. 자, 티켓 떨고. LCK의 진심인 찐팬들에게 퀴즈 상품으로 결승전 티켓을 주기로 한 건데요. 10년 차 T1 팬인 아버지도 열심히 손을 들어봅니다. 그런데 어쩌죠? 어린 팀원은 그게 영 마음에 안 드나 봐요. 틀렸습니다. 아들이 안 도와주네요. 딸인데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어떻게 아빠 손 이렇게 드시던데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죠. 얻을 수 있을까요? 아, 나는 모르겠고 티켓 주세요. 있어요? 아, 나는 어차피 굿즈가 다 있으니까. 야, 이거 야, 다 있네. 아, 이분에게 줄 수 있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또 있으세요? 나는 열띤 경쟁 끝에 귀한 결승 티켓 한 장이 젠지 팬에게 돌아갔네요. 어, 좋습니다. 티켓 받으니까 어때요? 아, 진짜 티켓 이거 받을 줄 알았어. 이거 큰일 났다, 진짜로. 결승전 볼 생각은? 아, 여기서라도 볼 생각, 여기서도 한다 해가지고 여기서도 볼 생각을 했는데 아니면 차에서 보든. 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진짜 저 처음 받아요. 아, 감사합니다. 계속 티켓팅 실패해가지고 한 번도 못했었거든요. 네, 처음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운 꼭 진지 우승시키겠습니다. 화이팅! 아이고 저런, 익숙한 얼굴이 그 모습을 서글프게 바라보고 있네요. 찐팬이기 때문에. 영덕에서 아빠와 함께 온 중학생 팬입니다. 한 번만 더 드려요! 네, 가지고 계시고 12연승. 끝까지 도전해봤지만 결국 직관 티켓은 손에 주지 못했습니다. 아, 어떡해요. 아, 보너스 없나요? 뭐야, 아니. 내일 없었어요. 스크린으로 볼 수 있다니까 봐야죠, 저거라도. 아빠 꼬셔갖고 차 안에서 사고 간다 했어요. 진짜로요? 아, 네. 잘 봐요. 네. 그렇게 만 명이 넘는 LCK 팬들이 다녀간 팬페스타 첫 행사가 끝이 나고 경기장에서 차로 5분 거리 불 꺼진 주차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정말 그분들이 계셨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드님 아까 부직 들었는데 늦게까지 속을 하십니다. 예, 아이고. 아니 근데 숙소를 안 잡으셨어요? 예, 일부러 안 잡았어요. 아, 일부러 안 잡으셨구나. 그 멀리서 뭐 와가지고 예. 아들하고 뭐 차박하는 것도 재밌지 않습니까? 와, 아니 근데 아빠를 어떻게 설득했어요? 아빠요? 네. 제 아빠한테 이거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없던데 이번에 못 가면 돼, 진짜 평생 못 간다 이러고 이렇게 계속 얘기했죠 그냥. 그랬더니 아버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빠요? 안 된다 하다가 전날에 된다 해갖고. 아니 어떻게 승낙을 해주신 거예요? 승낙이 아, 승낙이라기보다는 네. 마음속에 승낙은 벌써 했고 한 2주 전부터 얘기 나올 때부터 한번 했었고 네. 바로 전날이 이제 가자 이렇게 하면은 그 기쁨이 두 배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것보다도 뭐 가자 설도 안 하고 그 전날부터 하면 차박 주 1박 2일 차박 준비를 계속 했었어요. 한 예. 하다 보니까 자기 이제 눈치를 채더라고. 아이 부끄러운데. 어디 한번 아버지가 손수 준비한 잠자리 구경해 볼까요? 그냥 일반 그 승합차인데. 야. 좋네요, 어머니. 아늑하고. 폭신한 이부 자리에 야식까지 아들 취향 저격 제대로 하셨네요. 하루 종일 붙어 있었는데 무슨 할 얘기가 이렇게도 많을까요? 잔소리의 이유가 그냥 사랑 넘치는 두 부자의 여름밤이 그렇게 깊어갑니다. 드디어 LCK 서머 파이널 결전의 날. 꼬리에 꼬리를 무는 팬들의 행렬 속에 익숙한 투샷이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잠은 잘 잤습니다. 한 20년 만에 줄 서 보는 것 같은데 원래 저는 대기하고 이런 게 싫거든요. 맛집도 가도 줄 안 서요. 딴 데 같이. 그래도 아들 아니면 언제 이런 경험 해보시겠어요. 아버지도 내심 즐기시는 것 같지 않나요?
게임 페이기란 말이 있듯이 바들 앉아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만 하는 그런 것만 알고 있었는데 와보니까 좀 대단해요. 뭐 게임을 지나가면 이거 문화로서 뭐 자리를 잡은 지 꽤 오래됐지만은 뭐 저는 하여튼 처음 새로이 또 한 번 더 느끼네. 기다리는 팬들이 늘어날수록 경기장엔 긴장된 기운이 감돕니다. 서머 결승전을 앞두고 마지막 스텝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회의를 주도하는 이분. 오늘 중계 연출을 담당할 다솔 PD입니다. 아, 진팀, 진팀. 참. 진팀? 진팀 팔로우. 어제 진팀 팔로우 하는 거 지미지으로 하지 마시고. 그 몇 번이지? 4번이. 아, 4번.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넘어갈 컨텐츠 빨리 찾아야 되는데. 생성거려서. 혹시 네. 저희 인터넷에서 인공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모든 스태프들의 이목이 다솔 PD의 입으로 초집중. 밀려드는 질문에 회의가 끝나고도 한참 동안이나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데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갈라치기, 갈라치기 그 전에. 갈라치기. 네. 왜 다들 다솔이나 쓰는지가 이리 올라가? 왜 그러게요? 제가 아무 이거 이제 네, 진행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다들 저에게 네, 결국에는 그 상황에 제가 다 모두에게 이 지시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네요. 그냥 저만 정신 차리고 똑바로 요것만 잘하면은 다들 잘해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야죠. 뭐 전기가 끊긴다던가 뭐 이런 인터넷이 갑자기 뭐 끊기나 이런 일만 없어요. LCK 정규리그가 치러지던 서울 롤파크. 오늘은 강릉 중계차와 공조를 이룰 예정입니다. 네. 자, 화이트아웃 되는 게 5초 전인지 한번 체크해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강릉에서 넘어온 영상 데이터를 받아 이곳 롤파크에서 전 세계로 송출하게 됩니다. LCK 파이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거죠. 서울이 아닌 곳에서 중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익숙치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사실 최근에 좀 퍼즈가 사실 많이 걸렸어요. 경기 도중에. 그래가지고 사실 중계 스텝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늘은 제발 그런 거 없이 스무스하게 경기가 흘러가서 퍼즈 없이 뭐 논란 없이 그리고 사고 없이 네, 그렇게 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이 긴장하고 있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대기실은 비장함보다 웃음기가 가득합니다. 새벽 2시 반이 된다. 자고 있는데. 그냥 폭죽 터졌어요. 아, 멈춤. 여기서. 이렇게 하세요. 왜 웃음 못하고 있잖아. 괜찮아요? 화이트 씨 여기도 있어요? 네. 유리문이요. 손님 한번 받았습니다. 쉼 없이 장난치는 선수들에게서 여유가 흘러 넘치는데요. 오히려 긴장한 건 경기를 보러 온 팬들 쪽입니다. 안돼. 안돼. 접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가면서 다투시는 거예요? 아니, 티원이 자꾸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거슬려가지고. 팽팽할 것 같은데 응원석에서도 네. 많이 긴장하시겠어요? 아, 팽팽할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요. 젠지 믿습니다. 티원 믿어요. 선수들이 게임하는데 저는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대신해서 긴장해주고 있어요. 네, 힘들어가지고. 선수들은 더 긴장하고 있겠죠? 네, 그래도 네. 잘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팬과 선수들이 아주 똘똘 뭉쳤네요. 어제 극적으로 직관 티켓을 얻은 젠지 팬도 다시 만났습니다. 발걸음이 아주 가벼우시네요. 네, 받았습니다. 받으셨죠? 네.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사랑해. 첫 직관이 또 결승이라서 엄청 떨려요. 이제 떨리네요, 좀. 아, 이제 좀 실감이 나요. 네, 이제 실감이 납니다. 티켓도 없이 광주에서 무작정 강릉까지 달려왔는데
고민만 하고 포기했으면 이 기쁨 느끼지 못했겠죠? 부럽지? 너는 직관, 나는 직관. 엄청 커요.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오. 와. 일생일대의 행운, 그리고 인생 첫 직관에 가슴이 절로 웅장해집니다. 제가 원래 젠지 팬뿐만 아니라 LCK 네. 자체를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역경을 이겨내고 약간 좀 그렇게 이런 히스토리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데 LCK에 그런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진짜 젠지부터 하나까지 모든 선수들 다 응원합니다. 만 명이 넘는 관중석이 빼곡하게 들어차고 이제 정말 결승전 경기만이 남았습니다. 저마다의 방법으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보는 선수들. 준우승 잔혹사를 끊어내러 젠지가 출발합니다. 한 마디 해주세요. 놀지 마세요. 오늘 몇 전문가들은 3대 1 많이 하시던데 3대 0으로 하겠습니다. 롤러 선수가 그렇게 말했어요. 티1 선수들도 11번째 우승컵을 따낼 준비를 마쳤는데요. 신경 안 써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형 불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긴장 안 되는 것 같은데 게임하면 긴장될 것 같아요. 기분 좋은 떨림이 경기장을 채우는 그 시각. 중계차에선 연정 PD가 결승전의 스타트를 끊을 준비를 합니다. 모든 운은 당신에게로. 아, 네, 들립니다. 태기님 아까처럼 20초 전에 카운트다운 해주세요. 관중들의 시선이 모두 경기장 한가운데로 집중되고 수개월의 땀방울이 맺힌 오프닝 영상이 전 세계로 공개되는 순간. 네, 너무 이뻐요, 그림.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네, 1분 전. 자, 스탠바이. 6, 5, 4, 3, 2, 1. 스타트! 나이스. 긴 비행에 마침표를 찍는 로고가 아로새겨지고 환상의 얼음 스크린을 뚫고 우승컵이 떠오릅니다. 8, 스타트, 커트! 자, 6, 자, 7 준비, 7 스타트. 7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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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오케이, 스타트. 갈게요. 컷! 그리고 PD의 손끝을 따라 등장하는 전용준 캐스터. 11번. 커트. 지금까지는 모두 계산대로 잘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도저히 믿기. 여러분의 뜨거운 환호, 함성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렁찬 함성과 함께 마무리된 성공적인 오프닝. 연정 PD가 다솔 PD에게 바통을 넘깁니다. 스프링 때 아무래도 좀 결승 공부를 하고 시린님, 네. 어떠셨어요? 그냥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가지고 네. 네. 좀 생각하셨던 만큼, 연습하셨던 만큼 준비하신 네. 만큼 어떻게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뭐 실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모르겠어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고 일단은 빨리 이제 또 안에 정리를 하러 가봐야 돼가지고 그냥 네, 좋게 봐주셨기만을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순조로운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세트 시작을 목전에 두고 모든 팬들이 집중하는 그 순간. 사고는 그때 터졌습니다. 아전제의 T1, 큰 판의 T1, 이쪽에 오리지널 원조가 T1이에요. 네. 정상적으로 송출되던 중계 영상에서 갑자기 소리가 끊기기 시작하더니 침묵만이 흐르는 상황. 경기를 보던 전 세계 팬들로부터 실망과 분노가 담긴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에 현장 스태프들도 당황하긴 마찬가지. 다솔님 전화 지금 전화 다솔님 신호 끊겼어 지금 방송 안 되고 있어요. 신호가 끊겼대요. 올라가는 신호가 그랬다고요? 그 우리가 현장에서 같은 거 어떻게 이거? 다급히 전화기를 붙잡고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오디오가 안 들어온다. 비디오는 다 들어오는데? 그리고 아 우리 그거예요. 오디오가 안 들어온다. 가족분들 엄청나겠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악화되는 상황. 중계차 BGM이 아예 안 들어와요. 자, 3커트. 중계차 PGM이 안 들어요. 카메라 소스는 들어오는데. 급기야 중계 화면이 아예 꺼져버리는 카메라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장에 캐스터님 보이스에 나가고 있나요? 피해 감독님? 피해 감독님 살려주세요, 일단. 현장에 네. 캐스터 보이스로 살려주세요. 아, 들리시는구나. 네. 아, 여러분께 정말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송 시스템상 오늘도 네, 경기 시작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꾼 조치가 돼, 바로. 경기 진행을 중단하고 준비했던 편집 영상을 틀어 시간을 벌기로 하는데요. 시장에는 다 끊기고 있고. 오늘만을 위해 수개월을 노력한 다솔 PD와 스태프들. 그러나 완벽하지 못한 결과 앞에 고개를 숙이고 맙니다. 이따가 다행히 잠시 후 문제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경기 중단 50분 만에 중계가 극적으로 재개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오롯이 선수들만의 시간. 치가 좀 깔려 미치기 아닌가요? 계란으로 발이요? 젠지가 밀고 들어가죠? 역대 시즌 중 가장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온 젠지. 결승에서도 압도적으로 경기를 이끌어갑니다. 아니 젠지 리헨저. 양 팀의 희비가 교차하는데요. 젠지가 핑퐁이 되는데요. 네, 맞아 핑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섰어요. 이걸 달려있어. 절묘한 쪽에서 정당이 땅에 젠지. 젠지를 깨면서 젠지. 마침내 젠지가 해냈습니다. 무려 17시즌 8년 만의 기록. 17시즌 8년 만에 정상이 오는 것 젠지. 호랑이의 해는 결국 젠지의 해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들어보는 우승컵, 그리고 처음으로 짓는 환한 미소. 룰러 선수가 긴 시간 믿고 기다려준 팬들을 향해 감사 인사를 건네는데요. 리엔지 선수가 아까 전 3대 0은 룰러가 만들어줄 거라고 했는데 그 말이 됐네. 신기하게 됐네요. 네, 모두 다 같이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믿고 지켜봐주시는 모든 팬분들 너무 감사하고 저... 만큼 다 팬분들도 엄청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제 우승을 제가 다 여러분들 덕분에 만든 우승이라 생각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들들의 웃음에 그제야 마음을 놓는 부모님들.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분들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래. 아니 고생 많이 하셨죠? 네,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 스프링 때 딱 지고 이기니까 저 괜찮아요. 엄마는 눈물 났어. 스프링 때 좀 뼈 아픈 치욕을 씻어낸 것 같아서 거의 5개월 만에 씻어낸 것 같아서 그냥 마음이 너무 막 좋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마음이 너무 홀가분하고 이제 롤더 가기까지 한 달 남았는데 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더 이상 무관의 제왕이 아닌 진정한 챔피언들. 꿈만 같은 결과에 지켜보는 팬들의 가슴도 벅차오르는 듯합니다. 시작하니까 되게 떨리더라고요. 근데 선수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마지막에 아, 우승해가지고 같이 울면서 마지막 왔습니다. 지금부터 눈시울이 촉촉해요. 이미 많이 너무 많이 젠지 우승! 티어 팬이 젠지 석에 와도 돼요? 자, 오늘 패배한 티어 팬인데 여기 와도 돼요? 패배한 소감도 말해야 돼? 패배한 것도 서로 좋겠는데? 젠지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롤드컵도 있으니까 파이팅해서 롤드컵 때도 좀 사실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지원이. 이제 가요? 집에? 둘이? 네. 예. 둘이 같이 가요? 네. 예. 제 차를 타고 와가지고. 네, 저는 옆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소금에 소주를 마시고 희생하는 거. 아, 괜찮아요. 혹시 피곤할까봐 오늘 경기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딱 틀면서 가려고 합니다. 가을 롤드컵에서도 두 친구의 응원 다시 보면 좋겠네요. 어느새 텅 빈 경기장엔 고생한 스태프들과 진득한 후회만이 남았습니다. 아, 젠지 우승샷 더 멋있게 찍어줬어야 했는데 진짜. 잘했어, 충분해. 아, 너무 못해. 그리고 이 본 사람들이 다 좋은 느낌으로 감동. 나중에 봐서 전화할게. 바로 가실 거예요? 일단 잠을 좀 자요. 잠을 안 자요, 형님. 잠을 좀 자야 돼. 일단 자야 돼. 수고했어. 아, 고생했어요. 나솔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일단 마지막 소감을. 마지막 소감이요? 무대 소감. 그냥 뭐 롤러코스터 같았다? 네. 그냥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날이었습니다. 천국은 거의 다 지옥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날 줄 몰랐는데 너무 아쉽고 뭐 많은 걸 배웠네요. 다음에는 더 좋아하면서 해야죠. 오늘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이 영상이 세상에 빛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한테는 인생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예측할 수가 이등병 항상 기대하게 하는 면이 백일 휴가로 왔어요. 요새 e스포츠 많이 그러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같이 가서 보자. 아들 이해하는데 많이 저도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어떤 실패가 있어도 계속 꾸준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의 정신력도 정말 참 대단하고 배울 게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보면서 뭔가 그런 하루에 그거 뭔가 내 하루하루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뭔가 엔터테인먼트 이상인 것 같아요.